말하자면 김대중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이 지방자치를 따냈는데 지금 우리 새정치연합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대한민국의 발전에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지방분권이, 지방자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밖에 추진을 못하는 것입니까? 지방재정의 경색이 온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중앙정부가 공약사항을 시행하면서 그걸 지방에다가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유아 보육비라든지 기초연금 같은 것은 중앙정부가 공약한 사항을 실천하면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방정부에 전부 갖다 앵기는 그야말로 전가하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웠으면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이 부시장 숫자 제한돼 있죠. 실국장 한 명 임명하려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 시장이 된 이후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4명을 가져갔습니다. 만날 때마다 제가 빚쟁이처럼 왜 그거 안 해주냐 그랬더니 한 분도 안 해주겠다,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강병규 행정부 장관은요 저한테 며칠만 기다려라,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 그 며칠 만에 이분이 장관에서 그만두셨어요. 그 다음에 정종섭 장관 여러 차례 제가 얘기할 때마다 아,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러더니 지금 이번에 뭐 사표 낸다며요. 행정자치부 장관이 도대체 왜 존재합니까? 세월호 사건 때 추모시설을 만드는데 그걸 몇월 며칠 밤 몇 시부터 설치해라. 그리고 야외에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지방정부가 추모시설을 언제부터 열든지 실내에 두든지 실외에 두든지 그걸 왜 그런 간섭을 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행정자치부 저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